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남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선정을 발표했지요. 그로부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영태균 씨가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 등을 담은 대외비 문서를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에 산업단지 입지 선정을 위해 현장 조사를 하러 창원에 온 국토교통부 실사단을 명태균 씨가 직접 안내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가 예정 부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무런 공식 직함이나 권한이 없었던 명태균 씨가 국책사업 대상지 선정에 개입한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러시아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에게 가혹한 대응을 거론하면서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말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참여했을 때 한국 안보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에는 허위자 과장된 정보라고 부인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죠. 지금은 북러 조약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맞물리면서 양국 간 군사 밀착이 가시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고 북한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려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요. 김용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는 당무를 통할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원내 국회의원끼리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힌 친윤석열계 추경호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친윤석열계는 독선과 독단의 정치라고 반발했는데요. 대통령실도 당내에서는 이러다가 의원총회에서 친윤, 친한끼리 표대결을 벌이는 것 아닌가, 다 같이 망하자는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행정관들 20명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라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행정관을 거론한 데 대해 기자회견 형식으로 반박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김용민! 올해 3분기, 즉 7월에서 9월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 밑돌았습니다. 내수가 다소 회복됐지만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이 뒷걸음질하면서 분기 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 5분의 1 수준에 머무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자동차와 반도체마저 휘청거린 결과입니다. 연말까지 수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 2.4%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앞으로도 수출 여건은 크게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보호 무역 장벽이 높아질 경우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김용민. 한국전력공사가 MB정권 시절인 2009년에 수주한 원전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입니다. 자, 근데 이 사업의 누적 매출 이익률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1.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이익 수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애초에는 한 10%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 장밋빛 전망에 크게 못 미친 1.6%였던 것이죠.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체코 원전 수출은 바로 이 바라카 원전을 본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성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의 저가 수주 전략도 이익률 감소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점입니다. 네, 싸게 원전을 지어주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승부하려고 하는데요. 자, 게다가 업계 관계자는 원전은 준공 뒤에 하자 보수, 성능 검사 등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지어주고 손해보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용민.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퇴직 판사가 100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군요.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입니다. 특히 법원의 허리라고 불리는 15년 차 이상 중견 법관의 퇴직이 두드러집니다.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는 이유로 가장 큰 것은 변호사 생활과 비교할 때 처우와 보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 순환 근무로 인한 부담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관 예우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변호사 업계 분위기도 퇴직을 앞당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관이 돼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법관 이탈 가속화의 해답은 경험 많은 변호사들을 판사로 영입하는 길일 텐데 조선일보는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